사랑방 선생님 언제나 보내주십시오. 모든 연애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연 들어갑시다. 해시태그 통장, 해시태그 끼리끼리, 해시태그 돈. 내가 봤을 때 같이 쓰는 통장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허락 없이 거기 빼고 술 처먹는 거죠. 제목 연애의 조건.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대학생이고 남자친구는 26살 직장인입니다. 사귄 지는 1년이 다 되어가는데 남자친구가 요즘 이상합니다. 제가 싫어진 건지 입에 더치페이 더치페이를 달고 살아요. 저는 아무래도 주말 알바를 하고 평일엔 학교를 다니면서 용돈을 받았어서 돈이 많지가 않아요. 남자친구는 직장인이니 여윳돈은 많아요. 돈을 그리 잘 버는 건 아니지만 집이 꽤 잘 살아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거의 대부분 밥은 남자친구가 사는 편이었고 저는 커피나 후식에 사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요새 갑자기 우리도 이제 데이트 통장 만드는 거 어떨까? 데이트 통장? 통장에 반반씩 넣고 그걸로 데이트할 때마다 쓰는 거지. 그럼 얼마씩 넣어야 되는 거야? 30만원? 30만원? 아, 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야, 먹는 걸 잘 먹어야지.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하자. 남자친구 아무리 직장인이라고 해도 이제 돈도 모을 나이고 그래서 저도 그냥 알겠다고 하고 5대5로 부담하고 있는데 대학생인 저로선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거의 데이트할 때마다, 아니 잠시 만나더라도 인당 만 원이 넘는 음식점을 가네요. 오빠가 낼 때는 그렇게 자주 가지 않았는데 말이죠. 어느 날은 제가 장난식으로 돌려서 얘기했어요. 오빠, 우리 저기 분식 먹으러 가자. 저기 맛있대. 어? 분식? 아, 나 저건데 싫은데. 야, 저기 맛있는데 내가 아는데 그쪽으로 가자. 한 점씩도 1인당 3만원짜리 이런 데 가자 하고 처음으로 돈 없다고 싼 거 먹자고 해보니까 오빠 싼 거 먹기 싫다고 가자네요. 아, 짜증납니다. 진짜 왜 저러는 거죠? 정떨어지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저릅니다. 제가 싫어진 걸까요? 갑자기 왜 저러는 걸까요? 남자친구랑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만나고 나면 지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남자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이대로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아, 처음부터 더치페이 했어야 돼요. 남성 여성도 나서 한쪽은 많이 내고 한쪽은 덜 내게 되는 게 전 그 문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둘 다 출근 시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모든 남자 안 그렇겠지만 내가 들어간 돈이 있는데 그럼 나한테 떨어지는 건 뭐이냐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사이로 갈 수 있어요. 사장님 형이랑 약간 반대 입장인데 더치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 서로가 경제적인 힘을 다 보여줬잖아요. 나는 이제 대학생이고 알바하고 돈이 별로 없다. 대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연애 안 할 때 나가서 밥 먹어요? 놀아요? 다 하잖아요. 그럼 그거 누구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친구가 문제가 뭐냐면은 굳이 지금 대학교 다니고 돈 별로 없는 여자친구한테 비싼 거 자기 먹고 싶은 것만을 거기 가려고 하거든요. 그건 문제예요. 지금은 또 안 그럴 수 있겠죠. 예전에 한국 사람들은 되게 보통 남자가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가나도 그랬어요. 네, 보통 이제 데이트하면 남자가 하는데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 이게 한국 문화 자체가 서양 문화랑 굉장히 다른 거예요. 놀러 가는데 내가 한턱 쏠게. 다 사는 게 외국에서 거의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으네요. 그렇죠. 네, 많아도 무조건 분바이로. 내가 낼 게 내고 그 사람 낼 게 내면은 이제 깔끔해. 깔끔하게 마무리 된 거예요. 그러면 둘이 밥 먹으면 누가 이겨? 왜 분바이야? 그래서 밥 안 먹어요. 30만원 내라는 얘기가 조금 아니라고 봐요. 통장 만드는 게 난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 더치페이 개념은 내가 영화 보여줄 테니까 네가 밥 사주든지, 밥 사줬으니까 예, 커피하고 디저트 사주든지 돼요. 밸런스 맞춰줘야 되는데 한 달에 정해놓고 통장에다가 입금해서 그거 안 되는 거죠. 돈 잘 버는 사람한테 맞춰야 되는지 돈을 못 버는 사람한테 맞춰야 되는지 중간에 맞춰야죠. 그 오빠가 나보다 돈도 많고 부유한 가족에서 왔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 있다 약간 그런 생각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알바생하고 직장이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남자하고 나름 자기만의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잘못한 거고요. 결론은 이런 것에 대한 얘기 안 한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없다는 얘기죠. 네.
많은 커플들이 가장 솔직하지 않은 부분이 돈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 서로서로 이제 친절하게 또 솔직한 얘기를 해야 돼요. 둘 다 입장 봐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당장은 없애버려요. 한 달에 30만 원 없애버려요. 서로 합의해서 진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돈 정도 버티면 되잖아요. 예전에 이제 연애했을 때 내가 가자고 하는 데는 제가 계산했어요. 깔끔하게.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슨 통장이에요. 그렇죠. 편에서 이런 거 처음 들었어요. 네, 그거는 좀 오바다. 데이트 자체가 이 사람하고 시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연희동 가서 연희동 김밥 한 줄 사서 연트를 밖에서 앉아서 그거 뜯어먹는 것도 데이트예요. 데이트하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싼 밥, 비싼 밥 이제 그런 건 다 중요하지 않고 같이 시간 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보내는 시간을 돈으로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남자한테. 지금까지 사랑방 성생님이었습니다. 네. 구독 꼭 누르시고요. 네. 좋아요 누르시고요. 여러분, 댓글 따라주세요.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런 거 다 하면 또 선물 있죠, 항상. 여러분 위해서. 그지? 이야! 부족하다고요? 부족하면 또 크게 해줄게요. 아.